눈이 나빠지는 원인은 다양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 유전적인 요인,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주요 원인 1. 근시일 비유전적인 요인 부모 중 한 명이 근시일 경우 자녀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과 또한 근거리 작업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책 읽기 등 눈에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성장 청소년기에 성장하면서 눈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근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난시 각막이나 수정체의 모양이 불규칙하여 빛이 막막의 한 점으로 보이지 않고 여러 점으로 퍼져 보이는 경우입니다. 원인은 다양하며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3. 노안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져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보기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40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4.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흐릿해지는 질환입니다. 노화, 당뇨병,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녹내장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좁아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6. 황반변성 망막 중심부인 황반 부위에 변성이 생겨 시력이 떨어지고 중심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고령, 흡연, 고혈압 등이 위험 요인입니다.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1. 규칙적인 휴식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 30분마다 5분 정도 눈을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 마사지 눈 주변 근육을 마사지하여 피로를 풀어줍니다. 3. 균형 잡힌 식단 비타민 A, C, D 등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4.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눈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눈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은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눈의 통증, 빛번짐, 시야 흐림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안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 진단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적은 정보들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